네, 스리랑카의 내전이 26년 만에 종식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스리랑카는 지금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30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의 구호가 시급한 데다 내전의 원인이었던 소수민족 타밀족에 대한 탄압과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야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총성은 맺었지만 여전히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스리랑카를 정창준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거리 곳곳에는 내전 종식의 승전보와 경축 국기들이 내걸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선 테러 공포가 사라지고 있고 도심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Before we can't go here and there. We can't come to the city because we are very fear in our minds. So now we can go here and there very freely. Now the war is over now. So we have to all together we have to work hard and we have to build our country. 26년을 끌어온 내전의 종식. 겉으론 희망이 싹트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여전히 타밀 소수민족의 불안과 우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난민 텐트. 스리랑카 북부 바부니아 지역에만 가까스로 전장터를 빠져나온 2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소수민족 타밀인들입니다. 당장 기본적인 식수와 먹을거리조차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텐트에라도 자리 잡으면 다행입니다. 특히 환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의약품이 부족하다 보니 상처가 곪아 들어가도 간단한 소독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보지만 약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군의 막바지 파상적인 방군 속탄 작전 과정에서 난민이 급증해 당장 이들을 수용할 난민 캠프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엔은 28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사령탑이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난민촌 구석구석을 돌며 간절한 호소를 듣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Let us give them hope. Let us give them and provide all the necessary assistance. I have seen so many sick people. Wounded in the conflict. It's very sad. 삼엄한 군의 감시 속에서 철조망 안에 갇혀 있는 난민들. 스리랑카 당국은 방군 카담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타밀족에 대한 탄압과 차별의 시작은 아닐까. 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너져버린 타밀 공동체의 회복이 스리랑카의 우선 과제입니다. I think the best way of reconciliation is to be able to go to their homes as quickly as possible.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못합니다. 긴 내전을 겪으면서 난민들의 생활 터전에는 방군이 설치한 지뢰가 100만 개 이상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Main
concern is how to demine this area soon as possible. If we can demine this area faster, then we can resettle these people. 정부는 올해 말까지 난민 가운데 80%를 고향에 재정착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타밀족 사이에선 아직 정부의 약속이 믿어지지 못합니다. 특히 전쟁 승리 후 반군 협조자를 찾아낸다는 명분으로 당국이 본격적인 탄압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밀족은 타밀 반군 소탕 이후 당국의 압박이 거세질이라는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양측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싱할리족은 주로 불교도입니다. 15%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타밀족은 힌두교도가 대다수입니다. 타밀 반군을 낳고 키웠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Minorities are not discriminated in Sri Lanka based on their race. Sri Lanka has a very finely entrenched human rights chapter in the constitution itself. 하지만 생활 속에서, 의식 속에서 타밀족은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핵심엔 언어가 있습니다. 타밀어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Now all legal measures have been taken. But the thing is, the problem is with the administrative action. We have to have sufficient Tamil speaking police officers, sufficient Tamil speaking officers in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ensure that they can communicate freely. 화해와 통합을 위해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Simple thing like a post office, a railway station, hospital, you name it, all these things have to be developed. So we can, agreement must cover a time span. Within this period, this will be done. Within this period, this will be done. 타밀족 내에서도 테러를 동원한 반군의 무장투쟁을 반대했던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양측 간 신뢰가 생긴다면 제2의 내전의 불신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Separate country is the impossible here. Because this is the small country, you know, Sri Lanka is a very small country. No one accepted here in separate country, especially India. Now people thinking their future development. 스리랑카 국기엔 다수 싱할리족을 상징하는 사자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등 소수민족을 나타내는 주황색과 초록색 두 줄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을 껴안아 평화정착에 이르느냐, 분열의 역사를 되풀이하느냐의 열쇠는 다수 싱할리족이 쥐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